GitHub 사이트에서 앵귤라입니다. 앵귤라를 검색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앵귤라이죠. 현재 이 프로젝트는 523명의 컨트리뷰터들이 무려 8,925번이나 커미트하고 브랜치가 18개 있고 릴리즈가 178개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앵귤러 프레임워크의 GitHub 리파지토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커미트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523명의 컨트리뷰터 중에서 빅비라고 하는 분이네요. 빅비라는 거 하는 분을 보니까 이분이에요. 빅터 볼챗. 그래서 빅비라고 아이디를 정하신 모양이에요. 이분을 팔로우하고 있는 분들이 475명이 있습니다. 별도 231, 리파지토리는 143개. 와, 굉장하네요. 그렇죠? 팔로워즈를 보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팔로우를 하고 계세요. 무려 475분이 팔로우하고 있는데 요것을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의 웹사이트에 그대로 보여줄 수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연습 삼아. 그죠? 그래서 가져온 것이 이겁니다. 팔로워즈. 그러니까 방금 봤던 이분들이에요. 8747 12161 16964 있고 8747부터 맨 위에 있는 분이 8747 뭐 16 얼마 이렇게 아이디가 가고 이름도 있고 그리고 여기 어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스튜던트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지금 주거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이런 정보들이 표시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니까 아이디만 있고 유저네임은 없어요. 어쨌거나 여기 있는 분들이 이 정보가 여기서 날라온 겁니다. 여기 있는 정보들이죠. 물론 지금 두 가지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있는 팔로워들의 정보들이 전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디만 나타나고 있는 거고 유저네임도 다 비어있죠. 그리고 기타 정보들, 뭐 거주지라든가 뭐 직장이라든가 이런 정보들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다 추가하지 말고 일단 유저네임만이라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빠진 것이 요 디자인들. 배치가 사진이 있고 이름이 있고 그리고 팔로우 버튼이 있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텍스트만 있잖아요. 여기다 디자인을 입히는 것은 우리가 앵귤러 머티리얼 섹션에서 따로 다룰 거고 일단 유저네임을 가져오는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섹션 HTTP 섹션에서 웹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우리의 로컬 서버에서 로컬 페이지에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지금 이제 팔로워즈 버튼을 클릭하면은 GitHub Followers Works라고 하는 이것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디폴트 상황이죠. 그래서 Default Followers Component TS와 Followers 그리고 HTML 그죠? 이렇게 두 개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웹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가져오고 쓰거나 고치거나 삭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었죠. 뭐가 있나요? 그렇죠. 데이터 서비스를 만들어 뒀었잖아요. 바로 이런 용도를 위해서 만들어 뒀었죠. 그죠? 이 데이터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뭐가 있죠? 그렇죠. 얘를 extend 상속받은 별도의 파일 하나 만들었어야 됐죠. 그래서 만들어 둔 게 GitHub Followers Service TS입니다. 그죠? 서비스 파일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만들어둔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주소로부터 이전에 HTTP와 달라졌던 HTTP 모듈 섹션에서 공부했던 그때와 달라진 것은 이 URL 주소만 다를 뿐이지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첫째 해야 될 거 먼저 extend 해야 되겠죠. 그죠? extend data service. 그래서 그러면은 데이터 서비스를 가져야겠죠. 가져옵니다. 가져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컨스트럭터에 들어가는 것이 두 개가 있었죠. 첫째 HTTP에서 HTTP 모듈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HTTP 모듈을 임포트를 합니다. 또 가져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Angular HTTP 뭔가 조금 잘못됐던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Constructor for derived class is must contain a supercore. supercore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슈퍼를 해줍니다. 슈퍼하고 슈퍼에다가 뭘 해야 되나요? 슈퍼 데이터 서비스 기억 안 나시면은 데이터 서비스에 들어가서 컨스트럭터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컨스트럭터 보시면은 컨스트럭터에 private URL string, private HTTP, HTTP 이렇게 돼 있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디서 만들어줘야 되니? 어디서 만드느냐니까 여기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슈퍼에서 HTTP 해줬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렇게 놨는데 보니까 뭐라고 뜨나요? 아규먼트가 두 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 빠졌죠. 그래서 이 녀석을 가져와서 첫 번째 아규먼트로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정확히 두 개가 초기화 되죠. HTTP와 URL이 만들어지고 이제 우리 GitHub Follows 서비스를 이용해서 웹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쓸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 없으니까 데이터 서비스와 두 개는 닫아놓겠습니다. 자, 컴포넌트 TS 파일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씩 전지 해나가야겠죠. 웹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은 어디서 한다고 했었나요? 컨스트럭터가 아니라 ng-on-init에서 했었죠. 그래야지 인스턴스를 만드는 것이 즉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ng-on-init 여기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this 해서 서비스를 불러왔었죠. 그때. 그래서 get all 했습니다. 그죠? 근데 서비스를 어디서 가져올까요? GitHub Followers Component에서 가져야 되겠죠. 여기 그죠? GitHub Followers Component입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좋기로는 이 서비스를 그냥 클릭했을 때 여기 나타났네요. 그냥 declare service가 아니라 index sequence도 아니다. 가져와주면 좋겠는데 안 가져오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직접 적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어디서 가져오나요? 제 기억이 맞다면 한 칸 위로 올라가서 그런 다음에 services 들어가서 그 다음에 GitHub Followers Service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안 나타나네. 그럼 주소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컴포넌트 TSS 하고 있고 그럼 GitHub Followers Component TS죠. 근데 서비스가 어디 있죠? 서비스가 보니까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한 칸 위로 올라가서 서비스에 내려가서 맞는데 왜 안 나타나나요? 한 칸 위로 올라가고 서비스로 가서 GitHub Followers Service 이름이 잘못됐군요. Followers Service죠. 그렇죠? Service 그러면 에러가 없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서비스를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컨스트럭터에서 얘를 인스턴스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컨스트럭터에서 인스턴스를 만들었으면 바로 이게 나타났을 텐데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이렇게 고생을 한답니다. 자, 여기다가 private 해서 service 해서 GitHub Followers Service 이거죠. 이렇게 해주면은 그랬으면 바로 위에 쉽게 이렇게 딱 들어왔을 텐데 그죠. 그러면 이제 서비스 에러도 없어지고 우리가 이전에 썼던 것을 그냥 그대로 쓸 수가 있는 방식이죠. 기억나시나요? 지난 HTTP 섹션에서 했던 과정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새로운 건 전혀 없죠. 자,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였나요? 기억나시나요? Subscribe 했었죠. 그죠? Subscribe 펑션 호출 안 했네. Subscribe 해서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소개해 줬습니다. 먼저 뭘 하나 프로퍼티를 선언하는 게 낫겠죠? Followers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타입을 일단 N으로 해놓죠. 조금 있다가 새로 고치겠습니다. N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타입이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this. Followers, 그죠? Followers equal 여기 response, 그죠? response로 받는 거 get all이 return하는 observable 있을 거 아니에요. get 이름을 followers로 할게요. 그러면은 요것을 앞에다 물려 대줘야 되죠? followers 라고 하긴 그렇다. response라고 할게요. response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response followers 해서 여기다가 followers
알리스탄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두 줄로 하기는 좀 그렇죠. 한 줄로 그냥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 줄로 깔끔하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조금 뭐가 조금 그렇죠. 이 여기 있는 여기 리스판스의 디스팔로워즈의 내용이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하면은 Subscriber는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 뒤에 마침표를 써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두 가지입니다. 이게 세미콜론이 와서도 안 되고 그리고 두 가지 과제가 지금 생각이 났네요. 첫째, 세미콜론을 써서 안 되는 이유. 방금 세미콜론 쓰니까 에러가 떴었죠. 여기다가죠. 세미콜론 이렇게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안 되는 이유. Why not? Why not 세미콜론? 어디에? 위에.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followers. 지금 this followers를 console하고 싶다. 이것을 console로 가겠다는 거예요. console로 가겠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구현하느냐는 거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3, 2, 1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세미콜론이 안 되는 이유는 subscribe에 전달되는 아규먼트가 펑션이기 때문이죠. subscribe를 보면 첫 번째 argument next, 두 번째 argument complete, error구나. error, 세 번째 complete. 이 세 가지 argument가 다 선택적인데 그 argument들이 몽땅 다 function이죠. 그죠? 그 온전한 function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function 형태. 하나의 function이 argument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function을 implement 할 때는 여기다가 response라고 하는 펑션을 어떻게 임플멘트 할 때는 여기 펑션에 마침 문장이 끝날 때마다 이것을 해주지만은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아규먼트로 펑션이 하나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Anonymous function.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펑션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미콜론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 followers를 우리가 console log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followers를 console로 가는 방법. 번 여기다가 그냥 ng on init 여기다가 첫 번째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log에서 this.follows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아무런 문제 없이 follow들이 로그인 되는 나타나는 것 같죠? 해볼까요? followers 하니까 다시 해보니까 undefined 같아요. 왜 undefined가 되죠? 굳이 이것이 undefined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아마 첫 번째 생각부터 해봅시다. 첫 번째는 이것을 그냥 response를 this follow에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JSON 오브젝트로 바꿔줘서 지난번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죠. 그렇게 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폼에 갔다가 follows 왔습니다. 그래도 undefined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해도 undefined? 이거는 맞죠. 왜냐니까 우리가 여기서 받는 것은 observable object를 받잖아요. type은 n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람이 볼 수 있는 걸로 바꾸려고 하면 JSON으로. JSON으로도 한번 출력해보고 JSON 아닌 형태로도 한번 출력해보고 console에다가 두 가지를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근데 console log를 여기다 뒀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될까요? 왜?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잘 보시면은 console.log this.followers가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 설명을 듣지 마시고 일단 멈추고 완전히 이해가 되시면은 그때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답이 안 논다. 왜 안 되는지. 그러면은 HTTP 모듈을 다시 공부하고 오시는 게 낫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시고 계속 공부를 해나가는 것보다. 자, 안 되는 이유는 우리 HTTP 모듈에서 했지만 이건 뭐였죠? Observable을 리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Subscribe를 한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웹에 가서 지구 반대편에 가서 정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오고 나면은 요 과정이 수행되는 거예요. 가져왔다. 가져왔다 그러면 호출되는 게 서브스크라이브입니다. 가져오기 전에는 이게 호출되지를 않아요. 그게 어버저버버의 특징입니다. 그걸 어싱크로너스라고 얘기했었죠? 어싱크로너스. 크로너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서 가져오는 명령을 보내는 것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것이 수행되는 과정이 시간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수행하고 다음에 이걸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걸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난 뒤에 바로 이길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도착하기 전에 이게 먼저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것 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것을 받아가지고 리턴 받은 다음에 이것을 JSON 오브젝트로 바꿔주고 있는데 바꿔서 이 follows 우리가 만든 이 property의 값을 할당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니까 우리가 이미 뭘 했었나요? 우리가 했던 것이 메인 TS가 아니라 데이터 서비스 TS에서 맵을 통해서 리스판스 오브젝트를 이미 JSON으로 바꾼 다음에 리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기 오는 것은 이미 JSON 오브젝트라는 거죠. JSON 오브젝트를 다시 JSON 오브젝트로 메서드를 붙이니 부르니까 에러가 뜰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에러죠. 에러 내용을 보니까 type error, response JSON is not a function 이라고 되잖아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지워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웹에서 데이터를 받으면 무조건 하고 JSON 메소드를 호출하는 우리 습관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니까 데이터 서비스에 그걸 이미 구현을 해놨으니 그런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보면 이제는 제대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에러 메시지가 없죠. 여전히 이제 undefined입니다. 이 undefined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여기서 나온 거죠. 컨솔로그. 이것을 그러면은 이 리스폰스를 받고 난 뒤에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 뭐예요? 컴포넌트 HTML에다가 그냥 버튼 하나 만드는 거죠. 버튼을 만들어서 클릭 이벤트를 할당하고 그죠? 이걸 클릭 한 다음에 show response로 하겠습니다. 이걸 show response 요런 걸 하나 만든 다음에 요것을 컴포넌트 TS에다가 정의를 하는 겁니다. 공간이 굉장히 많군요. 지워놓겠습니다. 위에는 지워놓고 show response 해서 console.log dispallows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다시 브라우저로 돌아와서 브라우저에서 어딨나요? 팔로우아웃들 하면은 버튼이 하나 있죠? 버튼이 너무 작네. 버튼을 조금 키우겠습니다. show response 하고 show response 이렇게 에러가 뜰 때는 잘랐다가 다시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show response 됐죠? 요거 클릭하면은 이렇게 오브젝트가 이제 다 나타납니다. 시간적인 흐름, 순수의 흐름이 정확히 이해가 되시나요? 요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도 지워버리고 간단히 처리하는 방법이 뭐냐는 건데 그것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implementation이잖아요. 어쨌거나 요 녀석이 하는 역할은 요게 얘를 담당하고 있는 거죠. 서브스크라이브의 첫 번째 아규먼트잖아요. 첫 번째 아규먼트가 이거죠. next 요겁니다. 그죠? 이걸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 형식을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맞춰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엔터 키 넣고 여기다가 console.log 있죠. 요 녀석을 가져와서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console.log가 되는 것은 followers의 값을 할당하고 난 뒤에 이어지는 프로세스가 되죠. 똑같이 됩니다. 보다시피 이미 들어와 있죠. false followers 다시 나타났죠. 다시 보겠습니다. 홈입니다. followers 가면은 이렇게 오브젝트가 딱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보여줄 것은 이거잖아요.
로그인과 아이디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이것은 어디서 하나요? 이것은 HTML, GitHub Follows Component HTML, 여기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일단 UL 하나 넣고, LI 넣고, LI가 두 개 들어야 되겠군요. ID와 name이니까, 그죠? 두 개 넣으려고 했는데 두 개 안 됐네. 일단 하겠습니다. AS 넣고. 여기가, 여기 뭔가 들어야 될 거예요. ID. 혹은,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떤, 로그인. 그죠? 자리는 샵 만들어 놓겠습니다. 샵. 하이퍼링크 들어간 두 개의 것이 나오겠죠. 팔로우즈의 ID와 로그인. 지금 클릭해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팔로우즈 로그인해도 나타나지 않고, 그죠? 어쨌거나 두 개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ID 자리에 이 우리가 디스플레이 해주는 것들의 ID 각각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A, N, G, 4 이걸 쓰면 되겠죠? 그래서 팔로우 그리고 여기는 팔로워즈 팔로워즈의 팔로우 각각에 대해서 얘는 팔로우의 아이디가 돼야 되고 얘는 팔로우의 로그인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팔로워즈.id 그죠? 그리고 얘는 팔로워.login 그러면은 쭉 다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이게 84847 파울로 마이날디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요거죠. 첫 번째 파울로 요 녀석입니다. 그리고 8747.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 이어서 GitHub 사이트에서 가져온 정보가 디스플레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요 녀석을 클릭을 했는데 계속 주소창을 보시면은 주소창에 클릭해도 샵만 나타나고 아무것도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니까 여기서 닥스 들어가보시면은 튜토리얼 파트 있죠? 튜토리얼 버튼 클릭하면은 튜토리얼이 나왔습니다. 주소창에 두 번째를 클릭하면은 튜토리얼 뒤에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세 번째 클릭하면은 다른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정보만 바뀌게 됩니다. 그죠? 이 부분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팔로워즈 했으니까 일단 팔로워즈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뭔가를 클릭했을 때는 팔로워즈 뒤에 대시 다시 해서 이 번호 8747 여기서 클릭하면은 팔로워즈 다음에 대시에서 12161 이렇게 구인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이 메커니즘이 그대로 구인이 됩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